네, 2021년 올해 들어 근로자와 퇴직자 4명 중 3명은 은퇴를 위한 재무 준비가 잘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이 오히려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EBRI는 이런 내용의 정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재무적 기준으로 노후 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퇴직자는 전체의 72%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69%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였던 1993년 조사 결과 74%에도 근접한 수치인데요. 이번 설문에 응한 이 퇴직자 중 80%는 은퇴한 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체 근로자의 75%는 노후를 위해 별도로 저축을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계층 간의 불평등이 커진 징후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27%가 주택을 제외한 저축액이 2만 5천 달러 이하라고 적시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한 일부 계층들은 팬데믹 이후 오히려 실업 등으로 더큰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최대 퇴직연금 사업체인 피델리티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달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자사 고객 중 36%는 은퇴 뒤 자신감이 더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은퇴 시기와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자, 멜리사 리돌피 선임 부사장은 자산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경제의 기초 체력이 굳건하다는데 상당수가 안심했다며 주가 상승 등으로 고객 퇴직 계좌 자산은 지난해 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40대 미국인들의 평균 퇴직연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2만 800달러라는 것이 피델리티의 집계입니다. 바로 이 연령대의 퇴직연금 적립률은 평균 8.9%로 나타났습니다.